안녕하세요. 청년과 아재의 대화 청와대 방송을 하고 있는 청와대 대표입니다. 화이팅! 추석을 앞두고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나라 걱정을 해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저희 김정은과 만나고 이제 하는 것들이 전부 다 TV 뉴스에 나왔는데, 아 저는 이번에는, 아 그래도 이번에는 저런 쇼가 먹히진 않겠지, 이번에는 저런 게 정말 그들이 말하는 평화라는 게 정말 가짜 평화라는 걸 국민들이 좀 알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회담 결과로 지지율이 약간 반등하는 것을 보고 정말 좀 안타까웠고, 그들이 왜 그런 회담 쇼를 하는지를 조금 알 것 같았고, 정말 이 우리가 내는 옳은 목소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목소리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어이없는 거는 백두산에 올라가는 게 뭐 갑작스럽게 갔다고 했는데 한라산 물은 준비하고 하는 것을 보고 정말 국민들 알기를 우습게 생각하고 저렇게 거짓말 쇼만 하는구나. 저들이 저렇게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게 먹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추석 이전이다 보니까 추석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석이 되면 어떻습니까? 친척들 다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계신 어르신분들 조카들도 만나고 저기 사촌들 뭐 어린 친구들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친구들이 보통 어떤 얘기 합니까? 대학교 잘 다니고 있느냐, 취업은 잘 되고 있느냐, 아니면 직장 다니는 사람들 결혼 준비는 잘 되고 있느냐, 그런 얘기 하면서 이제 경제적인 상황 얘기도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린 친구들 2030 세대들 만나면 정말 맞는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여기 태극기 집회 나와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어쩌면 그 젊은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정말 그들에게 들을 수 있는 말을 해주는 게 좀 더 이 애국활동에 더 효과적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방송도 하지만 이렇게 마이크도 잡지만 사실 오프라인상에서 정치에 별로 관심 없는 친구들에게 정말 많은 얘기를 꺼냅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꺼냈는 줄 아십니까? 그들에게 사실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고 그로 인해서 이 모든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2030 정치를 잘 알지 못하는 그 친구들에게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 얘기가 별로 먹히지 않습니다. 이건 제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젊은 친구들에게 박근혜 대통령 죄 없다 얘기하면은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솔직하게 그러니까 그 어떻게 반응합니까? 젊은 친구들이 별로 공감이 없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해도 못할 뿐더러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 젊은 친구들이 사실 공부하고 뭐 놀기 바쁘고 그런데 전직 대통령, 전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는 거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관심 없는 게 사실 정상입니다. 여러분들이 20대, 30대일 때 정치, 대통령 이런 데 관심 많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들만의 대화와 그리고 새로운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대화가 조금 달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그런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북한 얘기도 쉽게 편하게 해주려고 합니다. 북한 대북 정책 문제는 정말 간단하다. 한번 생각을 해보라.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다. A라는 사람은 돈이 많고 B라는 사람은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이다. 근데 B라는 사람이 총을 가지고 돈 달라고 협박을 한다.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몇 가지 방법이 있다. 그들에게 돈을 계속 주면은 총을 안 맞을 수 있고 잠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근데 그 B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면 어떡하냐? 그럼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뭐냐? 우리가 총을 가지면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해주면은 쉽게 금방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북한에게 경제적 지원이나 돈을 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큰 힘을 가져야 된다. 북한이 미국이나 일본한테 도발하는 거 봤습니까? 왜 도발 못합니까? 힘이 있으니까 도발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 주는 거 그건 근본적인 해결 아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과거에 중국의 송나라가 조금만 평화를 위해서 조금만 바치다가 나라가 망한 그런 얘기도 해주면서 그러면 젊은 친구들이 이해를 합니다. 분명히. 그리고 통일 얘기도 조금 해볼까 합니다. 보통 이 통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저기 청와대, 민주당은 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이고 여기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이런 사람들은 통일을 바라지 않고 전쟁을 원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얘기부터 하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예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통일은 대박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서 보수 정치인들이 반통일 세력이 아닙니다. 단지 통일 방법이 좀 다를 뿐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 그들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 우파 사람들이 원하는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흡수 통일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저기 문재인 대통령과 저기 민주당 세력들이 원하는 통일은 바로 북한 공산당 정권이 유지한 그런 연방제 통일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주 꼬집어서 이렇게 차근차근 얘기해주면 젊은 친구들이 아 내가 잘 몰랐구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태극기 집회 나간다고 생각해서 정말 이상한 줄 알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잘 몰랐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분단국가가 또 어디 있습니까? 바로 독일이 있습니다. 독일이 독일과 대한민국이 유일한 분단국가였는데 독일은 통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은 자유민주주의 흡수통일을 했다. 그리고 서독과 동독이 서로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서독이 동독에게 그냥 마냥 퍼주기만 한 것이 아니라 뭐 방송이 들어가고 시장 경제가 들어가고 어떻게 해서든 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알리는 걸 중점적으로 해서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흡수 통일을 된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독일 통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헬무트 콜 총리가 독일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을 만났는지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사실 세계 패권 국가인 미국의 허락이 없이는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그러니까 과거 역사에 분명히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애들에게 자료를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면은 애들이 안 믿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또 대표적으로 제가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최근에는 집값 그리고 취업 얘기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아무튼 집값과 취업 얘기는 충분히 2030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2030 청년들이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정말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왜 좋아하냐면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노무현 전 대통령 연설이 되게 멋있는 게 많아요.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 친구들이 정치 뭐 경제 이런 구체적인 정책들에 관심은 없고 그런 멋있는 인간적인 모습 그런 연설을 보고 아 노무현 대통령이 되게 훌륭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깨주려면은 이제 하나씩 그 당시의 경제 상황 그 당시에 대학 등록금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그 당시에 집값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이런 자료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사람입니까? 고졸인데 사법고시를 통과해서 변호사가 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법고시를 폐지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사법고시란 게 어떤 제도입니까? 흙수저라도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능력이 있으면은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사법고시입니다. 그런 사법고시를 폐지한 게 바로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연설만 멋있게 잘했지 실제로 서민들에게 전혀 도움되지 않는 정책을 펼쳤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 석탄 문제 이것도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정부가 눈을 감고
북한 석탄을 사들이면서 돈을 보내고 이런.